직렬 경찰이었다가 얘네들은 행정공무원들은 자기가 해양수산부였어요. 소속이 해수부. 일단 노동부로 넘어가려고 그래. 고용노동부 군업으로. 그러면 해마다 연말에 전직 시험이 있어요. 직렬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직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면 어디로 넘어가요? 직렬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경찰은 무슨 경찰이에요? 우리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전직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어느 때? 검찰이 검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검찰. 검찰 아이들은 체력 시험 안 보잖아요. 이제 내근 수사죠. 내근 수사. 페이퍼웍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공무원 중에서 체력이 제일 월등한 직렬이 어디예요? 경찰이죠. 소방보다 저희가 월등해요. 네? 종목도 많이 보잖아요. 저희 어느 때만 채용될 때만 한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떨어져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검찰이 마약 수사 같은 거 할 때 마약 수사는 아무나 가서 검거하기 힘들죠. 경찰서에 파견을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어요. 경찰이 어디 가서 검찰 밑에 가서 경찰이 마약 수사 검거를 했다고요. 그러면 실적은 누구한테 가요? 검찰한테? 검사한테? 근데 월급은 누가 받아요? 경찰에서 받아요. 열받죠? 그리고 우리 수사 인력을 빼가니까 우리 고생하잖아요. 네? 이게 여론이 많이 제기돼서 검찰에서 마약 수사 얘네들을 갖다 우리 쪽으로 땡겨와야겠다. 몸 좋은 애들 땡겨와야겠다 해가지고 경장 이상? 수사 경력 뭐 5년, 3년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시험 형법, 형소법 이렇게 그냥 형식상 보게끔 해가지고 그거 보면 검찰직으로 옮겨줬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갈까 안 갈까요? 저 같으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왜? 여기 가면 뭐 나와요? 법무사 자격증 나오죠? 법무사 자격증이 엄청나다고. 고시자 자격증하고 똑같아요. 이거 받을 수 있다고. 받고 검찰 직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다. 사람마다. 하여튼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요거 일부였고 지금은 안 된다. 이제 지금 전직 안 된다.